20대 신용유의자가 6만 6천 명이랍니다.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한 25% 늘었다라고 하는데, 신용유의자 이러니까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죠. 신용유의자의 다른 이름은 신용불량자입니다. 신용불량자 뭡니까? 신용이 엉망이 된, 신용이 파괴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. 더 이상 신용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는 거 불가다. 그리고 각종 이제 금융활동에 있어서 온갖 이제 제한을 받는다, 제약을 받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신용불량자 되면요, 뭐 그냥 이제 흔히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거의 못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냥 현금으로 생활해야 되고, 뭐 할부 같은 거 어렵고, 뭐 대출 받는 거 어렵고, 뭐 거의 금융 관련해 가지고 저 금융기관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부당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꽤나 심각하고 꽤나 암울한 처지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결국 신용불량자 지경까지 갈 때까지 그냥 신용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버린 거다라고 보면 맞죠. 요즘에 젊은 이제 세대들은 뭐 대출을, 할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. 뭐 카드 사용하는 것도 그냥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죠.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다라는 것. 카드 사용하는 것도 다 대출이고, 저기 카드는 또 대출이고, 할부 사는 것도 대출이고, 뭐 이것저것 전부 다 대출. 뭐 심하게 얘기하면 빚더미죠, 빚더미. 그런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? 그냥 빚쟁이의 삶이다. 그 빚쟁이의 삶을 벌써 20대부터 하게 되면 그런 이가 30대, 40대, 50대, 60대가 삶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거의 한 90% 이상은 그 사람의 인생은 노예의 삶이다, 하층민의 삶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인생이 거의 회복 안 된다. 그 비참하고 서글픈 하층민 신세를 죽을 때까지 면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정신 나간 20대가 뭐 집을 산다고 설쳐대며 연끌해가지고 빚쟁이가 되고, 뭡니까? 저 뭐 갭 투자? 지랄 발광하는 얘기들 하면서 그냥 싸그리 이제 빚 때문에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만 몰락하는 게 아니죠. 자신의 일가족, 친척들, 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끼칩니다. 믿기 어려운 지경까지 추락한다라는 겁니다.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. 신용유의자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교묘히 언어로 말장난 해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신용불량자. 뭐 좀 더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채무불량자까지 가는 거예요. 채무불량자 되면 결국 사대보험 적용 못 받고 카드 사용 못 하고 하다 못해 그 흔한 교통카드 사용하는 것도 빡세집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삶이 괜찮아지겠습니까? 괜찮아지기 어렵습니다. 그런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개가천선해서 성실하게 살고, 뭐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기술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삶을 좀 건설적으로 바꾼다?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채권자가 마치 조폭인 것처럼, 채권자들은 전부 다 조폭이고 함부로 남의 사정을 배려해 주지 않는 양아치들인 것처럼 묘사하지만,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요, 그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더 양아치이고 더 쓰레기입니다. 남의 돈 빌려서 써놓고 나몰라라고 배째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면 대려 채무자가 배째고 나몰라라고 채권자가 고신고신거리고 어떻게든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켜보고 따져보고 대비 대응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,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 참 겁이 많이 나죠.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벌써 20대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이 저렇게 넘쳐난다라는 건 그들 개개인의 그 소비 습관에도 문제가 있고 이제 생활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그들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뜯어먹는 나쁜 악인들도 많더라는 겁니다. 참
씁쓸하고 참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함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. 두려움이 많아지는, 함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. 다들 잘 살고 싶고 여유롭게 우아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너무 빨리 그런 걸 바라면서 인생을 한 방으로 한탕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. 참 살아가는 게 무섭고 암담하고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무자비하고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려나, 걱정 또 걱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며 이 무서운 현실을 잘 관찰하고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갈지를 따져보고 미리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그 말도 안 되는 그 위협적인 상황에 나도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용유의자, 신용불량자, 뭐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20대가 많이 폭증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거.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이제 20대들에게 좀 제대로 된 금융교육, 그리고 이제 무자비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통제되고 규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이, 그들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네 사회가, 우리네 나라가 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카지노 창궐하고 극장이나 아니면 공연만 창궐하고 공연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적인 활동은 나몰라라 하며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그런 이들이 늘어날까 걱정인 겁니다. 이 엄난한 시대, 이 막막한 상황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답이 없다라는 거,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거, 많이 막막하다라는 거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, 아무리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언정 각각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.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고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 험난한 시대, 20대 신용불량자 25% 급증하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좀 헤쳐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